하버드 등 아이비리그 대학 편입 이렇게 준비하라. 네, 안녕하세요. 미래교육부 소장 이강열 박사입니다. 최근에 미국 대학의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이나믹하게 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편입의 지원자 수, 편입을 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고요. 각 대학들이 편입생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미국 대학 지원자 수가요, 10년 전부터 2배가 넘었어요. 뭐 아이비리그 대학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보다 꼭 더블이에요. 그럼 학생 수가 더블이냐?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지원 그 원서 수가 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학생 수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미국은 패자 부활전이라는 게 있죠. 안 그렇습니까? 쭉. 낙다운 게임에서 한번 아웃되면 영원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대한민국과 다르게 미국은 편입이란 제도를 통해서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 지금보다 나은 대학에 크게 다시 점프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입을 한 학생들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보다 월등히 좋은 학교로 가고 싶다. 1번. 2번,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재정보조를 받아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거나 학비가 저렴한 대학으로 가려고 하는 편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다니는 대학에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이 없거나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의 질이 낮아서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앨리스터에 다니는 학생이 리미스 언어학을 하는데 맥앨리스터 대학은 뭐죠? 예, 리버럴 아트 칼리지 아닙니까? UCLA는 네, 종합 연구 중심 대학이죠. 연구 중심 대학에는 매우 다양한 전공과 세분화된 전공이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언어학을 좀 깊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맥앨리스터 1학년을 마치고 UCLA 2학년으로 편입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 3학년으로 미안합니다. 3학년으로 편입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공을 찾아서 편입을 합니다. 근데 편입은 아무나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유학원들에서 이런 얘기를 하대요. 저한테 찾아온 학부모님들이 편입 어려워요. 편입 못 갑니다. 특히 그 상권 대학은 편입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제가 흔히 쓴 말, 누가요?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어느 유학원에 어떤 원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물어 좀 알고 싶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대학이 트렌드가 편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편입 비율이 신입학 비율보다 높은 학교를 여러 차례 소개시켜 드렸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학교들, 그다음 스탠포드 이런 학교들은 편입률이 신입률보다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 골키퍼 있다고 골안 들어갑니까? 예, 우리 손흥민 선수 뭐 골키퍼가 그냥 딱 버티고 있어도 집어넣습니다. 똑같습니다. 미국 대학 편입도 골키퍼 있어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잘 준비하면. 그런데 약체팀이 있어요. 약체팀. 그게 약체팀이 어디냐? 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코넬, 와슈 뭐 이런 학교들이 이른바 골이 잘 들어가는. 그러니까 편입을 할때 편입 비율이 높은 학교. 근데 NYU, 예, 뭐, 골잘 들어갑니다. 에물이, 예, 쉽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때 여러분께서 극상향의 학교의 경우에는 편입이 어렵지만, 그 밑에 클래스들은 굉장히 들어가기 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쉽다는 얘기가 그냥 골 차면 다 들어가는 얘기는 아니고요. 준비를 해서 넣으면 신입보다는 쉽더라.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2021학년도 데이터가 지금 최근 업데이트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2021학년도 기록을 보니까 하버드대학은 2명 받았네요. 그리고 예일대학은 29, 스탠포드 29, 유펜 150, 그 다음에 다트머스 14, 브라운 51, 코넬 553명.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골프파? 골프시파? 있어도. 그러니까 아까 코넬 대학이라든지, 유펜, 그 다음에, 컬럼비아, 이런 대학들은 편입생을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이런 대학들을 한번 노리고 지원을 해보는지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요, 대학 성적이에요. 저한테 제가 일주일에 한 서너 명 정도의 미국 대학 편입 상담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4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딱 두 번 알아줘요. 예, 어제, 그제 한 학생들이요. 4.0에 4.0. 한 학생은 3.9, 4.0. 환상적이에요. 근데 반면에 3.1, 2.8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편입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자, 각 대학들이 미니멈 GPA를 내놓고 있어요. 어떤 학교는 2.3, 어떤 학교는 2.7, 어떤 학교는 3.2 뭐 이러는데 그건 미니멈이라는 얘기지 그 점수가 합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용감하게 UC 버클리 학생이 2.7 들고 와서 저한테 네, 아이비리그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해서 꿈도 꾸지 마라. 꿈 깨! 제가 그랬고요. 반면에 UC의 데이빗에 다니는 학생인데 4.0에 4.0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아이비리그 내가 도전하고 싶다. 도전해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가장 먼저 학교의 대학의 GPA를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성적도 봅니다. 안 본다고요? 봅니다. 그냥 고등학교 내신도 일정한 그 부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라는 것은 노예문서와 같아서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애들이 뒤늦게 후회를 하고 가슴을 치는데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성적부터 잘 나수하고 고등학교 성적이 조금 망가졌더라도 대학에서 퍼펙트한 성적을 받아. 최근 대학에 따라서는요, SAT, ACT를 안 보는 대학도 꽤 많아요. 아예 빠리코하면 돼요. 안 볼게. 이런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컨시더, 내봐. 이런 학생도 있는데, 제발 SAT하고는 쏟지 마세요. SAT하고 SAT 점수가 편입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치. 아셨어요? 지금 1학년 다니면서 SAT 학원 가는 애들 있어요. 누구한테 SAT 학원에 속아가지고. 제발 속이지 맙시다. 양심껏 합시다. 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편입했어요. 편입했어요. 왜 편입하니? 왜 우리 대학이니? 왜 그 전공을 하려고 하니? 이런 각 대학마다 주어지는 SAT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추천서입니다. 교수. 근데 교수 추천서는 안 보는 대학도 있어요. 근데 대학 성적과 SAT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SAT는 요구 안 하는 대학이 더 많아요. 요구하더라도 컨시더입니다. 근데 교수 추천서도 요구하는 대학도 있고 요구하지 않고 있는 대학이 있는데 교수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한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른바 이제 대형 주립대학, 그렇죠? 연구중심 주립대학 보면 보통 1학년 때 300명, 500명이 듣는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교수하고 만나질 못해요. 작년에 실패했던 어떤 학생, 아이비리그에 실패했던 어떤 학생을 보니까 TA, 조교한테 받았더라고요. 조교한테 뭘 받았어요? 교수 추천서. 꽝이죠, 뭐.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수 만날 필요 별로 없었어요 라는 답변을 하는데 제가 어때요? 너는 갈 자격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정성껏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오피스 아워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매주 한 번씩 만나는 시간. 찾아가세요. 교수님 만나세요. 아셨어요? 네. 그 다음에 액티비티입니다. 고등학교 때 액티비티를 쓰고 이번에 편입할 요가 떠난 학생이 왔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에서 액티비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랩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다른 대외 활동도 하고 그런 게 없거든요. 보통 대학 들어가면 그죠? 공부나 하고 뭐 활동이라는 것은 아예 중단하는데 이번 저한테 온 학생은요. 그 대학 들어가서 1, 2학년의 액티비티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이 학생이 꼭 합격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가 전공 과목을 위한 선수와 프리레퀴즈죠. 프리레퀴즈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 잘못 맞춰요. 그러니까 편입을 하려고 학생들은 반드시 1학년 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학업 계획을 세워서 프리레퀴즈를 맞춰줘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번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성적에서부터 전공 선택을 위한 프리레퀴즈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여섯 가지를 맞추면 골키퍼가 아주 지키고 있는 하버드도 갈 수 있다. 갑니다. 두 명 갔잖아요. 여러분에게 행운은 열립니다. 꿈은 그 꿈을 꾸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한번 열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